자, 최준욱 팀장님은 오늘 6년을 기다린 모멘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뭐 지난주에 이슈가 나오긴 했었죠. 6년을 기다렸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쪽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뭐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일까요? 최준욱 팀장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6년 동안의 좀 모멘텀 부재 부분들은 좀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좀 카지노를 오늘은 좀 제가 키워드로 좀 카지노. 가지고 온 네.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카지노 업체들이 지금 유커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대부분 지금 좋게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지금 대부분 좋게 찍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가는 올해 초랑 좀 비슷한 모습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가지의 좀 큰 리스크가 카지노 쪽 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마카오의 VIP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밸류 하향 조치가 좀 나와주면서 국내 카지노 업계에도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의 좀 대중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에도 좀 우려감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한국 단체 관광 재개가 지금 6년 만에 다시금 좀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적이라든지 밸류 상에서는 좀 동반적인 회복이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실적 개선폭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 이미 일전부터 인바운드 회복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눈에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DCM을 좀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좀 없었다 보니까 카지노 업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좀 다소 좀 기대감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유커 모멘텀이 다시금 좀 발동이 되면서 이제는 좀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다시 좀 재생성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로서 이제 주가가 연초 이후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하반기 들어서서는 오히려 연초보단 조금 다른 주가 양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VIP 매출 비중이 코로나 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VIP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재개가 되면서 좀 매출 비중의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VIP 매출 회복 속도에 좀 힘입어서 오히려 하반기에 증권사들이 좀 리포트 자체도 좀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는 선 반영을 해서 좀 미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카지노 업계는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지노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6년을 기다렸던 모멘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관련된 중국 소비재를 포함해서 카지노, 항공 할 것 없이 화장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선점해 놓으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표적인 좀 파라다이스를 좀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지금 부합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VIP 회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일본이라든지 기타 VIP 드롭액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을 해주면서 네. 오히려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까지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바닥 부분에서 지금 여전히 최근에 좀 돌파는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유커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좀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드롭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중국보다는 좀 일본 쪽에 좀 강점을 많이 두고 있는 좀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향 성장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모멘텀과 플러스 중국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형 성장폭 역시도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좀 12 오버행 물량 이슈 부분들 때문에 15,000원을 좀 시원하게 지금까지 돌파를 못해줬다가 최근에 좀 15,000원대를 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12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까지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리스크를 없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의 좀 외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서 여전히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900원 선을 충분하게 파라다이스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만 원 넘게까지도 충분하게 매물대를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이거 알려주셨어요. 카지노 관련 종목 몇 개가 없는데 또 그럼 나머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GKL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GKL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완만한 회복세, 좀 실적 부분들 회복세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부재 부분들이 좀 여파가 컸다 보니까 GKL 같은 경우가 지금 파라다이스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좀 현저히 좀 낮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의 좀 VIP 마케팅 부분 들이 본격적으로 좀 돌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3분기 기점으로는 드로백 부분들은 다시금 좀 증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까지는 좀 홀드율 부분들이 좀 다소 낮았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3분기 부분부터는 홀드율 부분들도 좀 점진적으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는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홀드율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 GKL이 유지는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홀드율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낙폭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은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좀 하반기에 외형 성장과 좀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뭐 21선, 60일선 지금 부근 때 돌파를 못하고 또 막고 저항을 받고 소폭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바닥이 잡히고 추세를 잡아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GKL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매력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GKL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6년을 기다린 모멘텀 카지노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데 자 김태성 이사님께도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카지노주. 자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앞서 정홍아님이 가뜩이나 없는 네. 리스트에서 두 기업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도 비중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순위에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한번 큰 파도를 겪어보시면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만큼 이제 쇼트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서 만약 탄력적인 부분을 보시려거든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카지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부터 약간 시선의 뷰가 좀 바뀌는 것은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인들도 부자들의 다수가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예전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혹은 카지노에 놀러가서 돈을 많이 쓸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조금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롭액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속도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세워가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